뱃사공은 대한민국의 래퍼이다. 랩네임을 뱃사공으로 짓게 된 계기는 많은 래퍼들이 영어로 이름을 짓는 걸 보고 나는 친근하게 한글로 작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한가하고 여유있는 이미지의 뱃사공을 선택했다. 3인조 그룹 CBMS의 음악을 듣고 힙합을 입문했으며 중학교 2, 3학년 때 처음으로 가사를 끄적여봤지만 30분 만에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관둔다. 이후 고등학생이 되어 다시 음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싸이월드에서 신동갑님이 접속 중이란 문구를 보고 자신의 랩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기에 무작정 신동갑에게 음악 좀 들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막상 신동갑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오자 당시 마이크도 없고 녹음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을 했고 급하게 2주 안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친구 형의 친구에 한 세 달에 걸쳐서 마이크를 빌려낸다. 그렇게 뒤늦게 녹음 파일을 보내봤으나 신동갑에게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는데 2, 3주 뒤에 갑자기 장문의 글과 함께 메시지가 왔고 실력은 좋은데 데뷔하기는 이른 것 같다 등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뱃사공에게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 된다. 그러나 신동갑은 이 사건을 기억 못한다고 한다. 끊임없이 가슴 한켠에 래퍼의 꿈을 두었으며 군대에 가서 뱃사공이란 랩네임도 만들어서 나왔지만 컴퓨터에 박혀둔 녹음물만 수십 개가 넘었고 꽃배달, 상하차 등등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바빴다. 그 와중에 손님을 응대하는 일은 피했다고 하는데 마트에서 수박 나르는 노동적인 알바를 뛰던 중 점장님이 급하게 확성기를 건네주고 갔고 얼떨결에 수박 장사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린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머님 수박 보고 가세요, 진짜 맛있는 수박이에요 라고 말하는 자신을 보았고 이때 재능을 느낀 뒤로 출근이 설레어졌다고 한다. 대부분의 래퍼들과 달리 27살에 늦은 데뷔를 했으며 쇼미더머니를 통해 뜨는 걸 싫어했기에 투잡 알바를 병행하면서까지 작업물로만 승부했고 2019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힙합 음반상을 받는다. 이후 쇼미더머니 제작진에게 심사위원 제안이었는데 곧바로 거절을 하고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으며 거지 래퍼로 예능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또한 게릴라 데이트를 통해 이용진과 인연이 닿았고 현재는 함께 바퀴 달린 입에서 고정 출연을 받게 되었다. 평소에 선글라스를 안 낀 모습을 보기 힘든데 학창시절엔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며 소름 끼치게도 학교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물론 남자 말고 여자한테. 어느 날에는 인천에서 전학으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권투를 배우고 피지컬도 좋은 남학생이었고 급식실에서 식판을 치우다가 그 친구와 시비가 붙는다. 이때 뱃사공은 학교에서 잘 나갔기에 자존심은 챙기고 싶은데 상황을 어떻게 끝낼지 고민이었고 일단 시발 이라고 욕을 뱉어봤지만 그 후에 너가 뒤에서 치면 내가 뒤에 눈이 달려있어? 라고 조곤조곤 설득을 시켰으며 욕은 크게 하되 설득은 조용히 시켜서 멀리서 보면 싸움처럼 보이게끔 만들었다고 한다. 여러 방송에서 과자 덕후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과자 먹는 걸로 어머니한테 혼난다고 하며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운영했는데 새벽에 가게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과자를 훔쳐먹었고 보안업체에서 침입 경보를 듣고 찾아와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자 뱃사공은 아들인데요? 라고 답했다. 그 이후에 엄마가 아닌 아빠가 내려와서 살았다고 한다. 6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 시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여자친구에게 빌부터 살았고 어느 날에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팝콘 계산하기 싫어서 화장실 갔다 오고 영화관 자리도 맨 뒤에 있는 비싼 자리에 같이 몰래 앉았는데 앉자마자 자리 주인이 와서 비켜줬으며 쪽팔려서 영화도 제대로 못 보고 나왔다고 한다. 이후 여자친구는 외제차 세대가 있는 남성과 바람이 났고 뱃사공으로부터 무사히 구조되었다. 술자리에서 창모와 외모 대결을 한 적이 있으며 이날 뱃사공은 나는 너 진짜 리스펙한다, 순수하게 음악으로만 성공한 거, 근데 그거 말고 없잖아 라고 먼저 도발을 했고 이에 창모는 그래도 내가 형보단 잘생겼다 라고 답하며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누가 나은지 토론을 했다. 이후에도 창모는 제가 씹덕 포인트가 많아서 여성 팬이 많아요 라고 말하며 반박했는데 TV에도 나와 baby baby rap rap 뭐지? 씹덕 포인트가 아니라 18 여담으로 뱃사공 말에 따르면 이때 디플로우는 자기 일 아니라는 듯이 빠졌다고 한다. 리즈꾼주 멤버인 블랭과 함께 클럽을 갔는데 블랭은 농구 반바지를 입고 입장을 했으나 추리닝을 입은 뱃사공은 바로 뒷차례에서 벤을 당했다. 당황한 뱃사공은 왜 앞에 농구 바지는 되고 저는 안 돼요? 라고 물어봤고 이에 관계자는 그냥 지금부터 안 됩니다 라고 답했다. 왜 뱃사공을 입변한 건지 전혀 알 것 같기도 하다. 술자리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 VMC와 가진 술자리에서 디플로우가 슬리피를 데려왔고 술에 취한 뱃사공은 슬리피에게 전 형 음악이 싫어요, 형은 힙합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라고 면박을 줬다. 이에 슬리피는 자자 좋게 넘어가자 라고 말하며 애써 웃으면서 술을 권했는데 뱃사공은 짠을 치면서도 그래도 형 음악은 싫어요 라고 꿋꿋이 소신을 지키다가 목숨은 못 지킬 뻔했다. 술자리가 끝나고 슬리피는 뱃사공 죽었으면 좋겠다,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새끼는 망하게 할 거야 라며 예고했지만 뱃사공은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한다. 끝.